남편이 화가 나면 그렇게 폭력적인 언어와 그게 물건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영향을 받아서 내 아들이 이제 그러거든요. Welcome to Just Jesus.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초지안절 해결되는 기적의 시간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버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분한 분을 만나요. 올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참으로 이런저런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힘든 것도 있고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힘든 직업이 뭔지 아세요?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부모가 되는 겁니다. 부모로서 한 사람을 올바르게 키우는 것. 그러므로 많은 부모님들 또 많은 할아버지 할머님들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을 잘 하시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가장 힘든 직업만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 키울지 모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키우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잠시 먼저 읽어드릴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11절 말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었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정말 가장 힘든 직업, 어려운 직업, 때로는 보상도 없는 직업, 부모가 되는 것, 아이를 키우는 것, 어떻게 키울지 모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으로 징계를 하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훈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데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거를 알려주시고 우리 힘으로 다할수 없으니까 할수 있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의 도움으로 하십니다. 누구냐고요? 예수님. 그래서 바로 이것이 복된 소식이 아닐까요?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 또 많은 할아버지 할머님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을 이렇게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부모님들, 또 앞으로 부모님 될 우리 청년들,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런 높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다 하기 힘드니까 예수님 손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키우면서 양육할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상담 신청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만나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동도님.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고민 상담 신청하셨나요? 아, 저는, 저희 가족이 계속 이렇게 전쟁으로 이어지고 또 이어져요. 그래요? 남편하고 저하고도 싸우고, 네네. 남편하고 아들도 이제 이렇게 또 싸우고. 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네, 상담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어요. 네네네. 아이고, 잘하셨어요. 근데 딱세 분입니까? 남편, 그리고 본인, 그리고 아드님? 네, 가족이 세 분이에요. 딱 단란하게 세 명인데 이렇게 싸운다고요?
네. 얼마 동안 이렇게 싸움이 있었습니까? 아들이 사춘기 오고부터 시작해서 네. 한 지금 3년 된것 같아요. 네. 그럼 아들이면 지금 뭐 고등학생입니까? 중학생. 중학생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아드님이 3, 4년 전에는 어땠었습니까? 그전에는 아들이 이제 착하고, 네. 네, 말도 어느 정도 잘 듣고 네네. 그랬었어요. 네. 그런데 3, 4년 전부터 갑자기 이렇게 좀 어려워졌습니까? 뭐, 게임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못하게 하면, 네. 이제 이렇게 막 폭력적인 게 이제 그렇게 나와요. 2년 전에는 네. 그러지 않았는데, 네. 올해부터는 이제 좀더 심해진 거 있죠. 폭력적인 언어, 이제 행동, 그런 것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뭐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엄마한테 욕하고 때리고 뭐 그런 겁니까? 아, 때리지는 않고, 네. 그냥 언어 같은 거 사용하고, 네. 이제 물건 같은 거 이제 이렇게 던지고 그러죠. 네. 그런데 그 아드님이 첫 번째 이렇게 폭력적인 언어와 물건 던지고 그런 시발점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남편이 네. 화가 나면 그렇게 폭력적인 언어와 그게 물건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영향을 받아서 네. 내 아들이 이제 그러거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딱세 분밖에 안 계시는데 네. 엄마를 보고 배우는 것보다 아들로서는 아빠를 보고 배우니까 네. 아빠가 폭력적으로 또 언어와 뭐 물건 던지고 하는 거 보면 아들 입장에서는 다 저렇게 사는 거구나. 남들은 저렇구나. 그렇게 보고 배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남편분은 조금씩 잠시 후 얘기를 좀 나누고요. 네. 아드님이 이렇게 첫 번째 이런 폭력적인 언어와 뭐 물건 던지고 그런 행동을 했었을 때, 그때 네. 어떻게 하셨어요, 엄마로서는? 그때 뭐 야단 쳤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당시는요, 네. 야단을 치지도 못해요. 왜요? 제가 어떻게 그게 뭐죠? 할수 있는 그게 안 되니까. 왜요?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더 그게 더 심해지더라고요. 네. 이게 흥분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너무 제가 이제 하지 못할 때는 너무 좀 심하다 싶으면 제가 경찰서 이렇게 신고하고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잠잠해지고 네. 그랬었어요. 네네. 그럼 네. 경찰을 불러요. 그럼 경찰서 경찰들이 와요. 네, 그러면 아드님이 그때는 지금 3, 4년 전이면 그때는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는 네네. 지금처럼 이렇게는 안 했고요. 네. 네, 그때는 그냥 말로만 했고, 네. 이제 2년, 작년부터 이제 이렇게 조금 더 심해졌죠. 네. 그러면 네네, 조금 더 심해진 상태에서 경찰 불렀어요. 네네. 그럼 부르면 어떻게 행동해요? 아, 이제 그 경찰을 불렀을 때는 하던 것을 중단을 시키고 그냥 조용히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가요. 네. 그 네. 다음에 경찰에 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경찰이 간 다음에는 그냥 이제 조용히 이제 지날 때가 있고, 네. 거기다가 이제 제가 이야기하면, 네. 더 심해질까봐 그냥 지나서 그 다음 날에 조용할 때 이야기를 하든지 그랬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 네. 말 들어요? 그냥, 이야기를 하면, 알겠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는 또 지나고, 또 이제 시간이 또 지나서 또 그런 일이 발생하고, 네, 또 그렇게 되거든요. 반복.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도님은 아드님을 진짜 눈물 싹 빠지게 혼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눈물 흘리게 해서 그렇게 혼내본 적은 없어요. 왜요?
어떻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네. 이제 생각하건대 이제 가끔 아빠가 아들인데 뭔가 이야기를 하면 너네 엄마는 어떻고 엄마는 어떻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아들 생각에는 이제 그 아빠의 그 말의 이미지로 인해서 엄마에 대한 보는 관점이 엄마의 말에 대해서 그거를 느끼지 못했다고 해야 되나요? 엄마에 대한 권위를 아빠가 다 떨어뜨린 거죠. 네,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빠가 아들을 그렇게 세뇌시킨 건데, 그렇다면 아들이 세뇌되더라도 엄마로서는 그 아들이 세뇌된 거를 올바르게 잡아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네. 올바로 잡아주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제 이렇게 하면 예. 이제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맞는 말도 모든 것은 그냥 엄마가 하는 말은 잔소리라고밖에 생각을 안 가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이 아팠었어요. 우리 네, 남편이 그러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이면 잠시 내려놓고 남편을 잠시 얘기 좀 하죠. 남편분하고 결혼하신 지 얼마 되십니까? 한 17년, 18년 됐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중매 결혼이에요? 연애 결혼이에요? 중매 결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혼 초창기부터 이런 폭력적인 것을 보였습니까? 이제 결혼 전에 그런 것이 한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고 하시기에 제가 그냥 순종해서 지금 결혼을 했거든요. 뭐 아직은 모르죠. 아직도 남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젠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보면 아닌 것 같겠지만 앞으로는 모르죠. 그렇죠? 글쎄요. 네. 시부모님들에 대해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시부모님들하고 남편분하고 사이가 어떻습니까? 그냥 그렇게 지내요. 알겠습니다. 시아버님, 그분도 폭력적인 성품 있으십니까? 제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본인의 아들이 남편이죠.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니요, 제가 말도 못하고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저 혼자만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똑같은 걸 지금 아까부터 계속 여쭤보는 건데, 지금 성도님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본인이 모든 고통을 감당한다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감당하는 것을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네네. 그걸 정말 묻고 싶거든요. 네네.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싶었어요. 네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네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잘 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하고 남편이 이렇게까지 네. 안 맞는데 왜 이렇게 결혼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주셨을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은 저 아들을 태어나기 위함이라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 네. 저희들이 개척교회거든요. 오,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남편이 목사님이세요? 그럼 사모님이시군요. 제가 이 말씀을 안 하고 싶었는데 그렇다면 다시 여쭤볼게요. 성도님이 아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가혹한 딸에게 그렇게 가혹한 고통을 주는 그런 나쁜 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제가 한번더 말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네. 저 남편은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네. 정말로 살뜰한 그 관심과 교육도
정말로 좀 그러한 환경에서 자란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정말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게, 저는 저한테 모든 무거운 짐을 제가 지고 가야 하는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제가 이게 도대체 너무 힘드니까, 성도님, 사모님. 제가 사모님 말씀을 이해는 되겠는데, 남편분이 애정결핍증 때문에 폭력하고 포옹한다는 것이 정당화되냐?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 제대로 못 받았다고 아내한테 폭언하고 물건 던지고 그걸 보고 자란 아들이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그건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제가 좀 사모님께 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있어요. 사모님은 남편분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목사가 입에서 얘기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지요. 그런 목사가 제가 강단에서 얘기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닐까요? 맞지요. 제가 맞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그런데 이게 있어요. 분명히 그런 분들 제가 자주 봤어요. 완전히 두 인격체 같이 안에 진짜 밖에 그 목사님들로서 주회종으로서 강단에서는 너무너무 진짜 거룩한 척 하는데 집에 와서는 아내들 때리고 폭언하는 그런 주회종들 제가 종종 봤어요. 그런데 그런 주회종들을 보면서 그런 주회종들이 성도들에게는 뭐 칭찬받을 수 있겠지만 좋은 목사라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놔두고 그렇게 갈수 있도록 놔두고 그냥 덮어준 그런 어떻게 본다면 원인 제공하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그들의 아내들이라고요. 사모님들이 그거를 오냐오냐 하고 받아주고 그냥 덮어줄 때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뭐 본인의 십자가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목사라는 자들이 그렇게 행동해도 이것이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제가 물론 남편분을 제가 직접 상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뭐하지만 저는 만일 지금 사모님 말씀이 진짜라면 진짜 사모님 말씀이 그렇게 남편이 폭력지고 폭언하고 물건 던지고 이런 본인 성품이 제대로 형성 제대로 안 되고 본인이 큰죄안된 사람이라면 저는 감히 그분을 목사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그 말씀드리냐? 좀 이제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남편분의 나이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드님이 중학생이면 앞으로 30년 후에 그 얼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드님도 나중에 30년 후에 본인 아빠처럼 똑같이 아내를 때리고 욕하고 던지고 그럼 거기서 태어난 아들도 똑같이 행동하고 그럼 이 악순환은 계속되는 겁니다. 아니면 오늘부터 사모님이 결단하고 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네. 첫 번째, 이런 나쁜 버릇을 받아주면 안 돼요. 그러한 상황이 있으면, 네. 처음에는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랬었거든요, 전에는.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런 게 없고, 저는 안타까운 게, 가정이 이렇게 된 원인도 어떻게 보면 가장으로서 정말 이게 왜 무슨 문제일까? 다시 좀 돌아서 그거를 생각해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피하고 그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사모님. 네. 이게 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모님에게 충격일 수 있겠지만. 네. 다음번에. 네. 남편분께서 폭언하고 욕하고 뭐 물건 던지고 깨트리고 뭐 그리고 아들한테 뭐 엄마 네 엄마 잘못이라고 다 얘기하는 거 그럴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럴 때 그냥 전화 꺼내 가지고 그걸 다 녹음하세요. 아니, 촬영하세요. 못해요. 저도 한 분은 네. 그래서 그거를 녹음하려고 했더니 못하게 핸드폰을 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핸드폰. 그럼 어디다 숨겨가지고 뭐 집에다 CCTV를 하든지 그거를 장치해가지고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왜 그러냐? 그걸 녹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편한테 그러세요. 당신 이거를 가지고 내가 교인들 앞에서 틀까 말까 무릎 꿇을래 안 꿇을래? 그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보니까요, 굉장히 비겁해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치부에 드러나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물론 제가 사모님한테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모님이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남자분, 남편 되시는 분은 영영 쓸모없는 인간을 끝나버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걸 보고 자라는 아들도 영영 쓸모없는 그냥 폐인을 끝날 수가 있어요. 아주 심각한 말입니다. 항상 그래서 CCTV를 달려고 그랬었거든요. 예. 이게 계속 말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거 있죠. 누구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거든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비겁하게 항상 남의 탓이에요. 그러니까 네. 내가 사랑을 못 받아서, 내가 관심을 못 받아서, 내가 이거 못해서 저거 못해서. 그래서 제가 한 분 이런 또 아들하고 아빠하고 예.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니까 예. 이 중학교에 있는 사춘기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사실은 자식은 아무 죄가 없는데 부모 때문에 상처를 인해서 아들이 저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 중간에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역시 지금 사모님이 자꾸만 남편을 보호하고 감싸는 거 아들을 보호하고 감싸는 것만 있지 정작 그들이 잘못된 것을 사모님 자체도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사모님 자체부터 생각을 바꿔야 돼요. 뭐냐면 남편이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저럴 수 있겠지. 아들이 힘드니까 저럴 수 있겠지. 이제는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사모님이 그들 대신 그들의 잘못을 사모님이 덮어주면서 그들의 잘못을 사모님이 정당화시키지 말아주세요. 물론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으려고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허물을 덮는 거 떠나서 잘못된 것을 자꾸만 덮다 보면 기고만장으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드님하고 남편분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큼 되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놔두면 남편분 그 모습 그대로 30년 후에 아들이 똑같이 돼가지고 며느리가 와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어머니 왜 당신 아들 저렇게 키웠냐고. 근데 늦지 않았어요 사모님.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찔러달라고 특히 남편 되시는 분 목사라고 그러니까 남편 되시는 분 하나님께서 뭐 다리 몽둥이 붙들어지든 뭐하든 감히 주의 종이라 하면서 감히 입에 하나님 말씀을 담다 하면서 그 입에서 그런 더러운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모욕해도 어마어마하게 모욕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 종을 진짜 종이라면 호되게 매를 드시든지 뭐 어떻게 하시든지 하도록 하나님께서 남편을 호되게 좀 혼내달라고 그리고 아드님도 만나주실 때 아드님을
사모님이 혼내야 돼요. 혼내야 돼요. 혼내야 돼요. 아니 감히 엄마한테 욕하고 뭘 던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들이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칼 들고 다니면서 사람 찌르고 폭행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사모님, 제가 사모님한테 감히 이렇게 막 소리 질러 하는 것이 아니니까 양해 주세요. 아니요. 네. 근데 사모님은 지금 사모님을 강한 처방이 필요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이런 거를 얹혀주신 분도 아니고 여기에 돌파구를 주시고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지금 사모님만이 아니고 지금 저희 만나요에 그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우리 사모님 같은 케이스들이 많아요. 남편한테 폭언, 폭행 그리고 아들, 뭐 자녀들 폭언, 폭행. 그런데 이것을 스탑해야 돼요. 스탑하지 않으면 20년 후에 아이들이 부모들을 다 찔러 죽이는 그런 폐륜 같은 일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많지만. 그러므로 제가 사모님께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모님은 그들이 바뀌기 원하십니까? 네. 얼마큼 바뀌기 원하십니까? 지금 이런 행동하고 오늘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그 정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편 다리 몽둥이 다 부러뜨려도 진짜 올바른 사람같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조금만 덮어주고 그냥 이거를 그냥 덮어주고 지나기 원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정말 호되게 해서라도 올바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내들이 남편들한테 진짜 오랜 세월 폭언, 폭행 뭐 이런저런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를 당하는 아내들은 영어로 해가지고 battered wife syndrome.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좀 피해 당하는 아내의 증후군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눌려 있어요. 그런데 항상 눌려 있다가도 그 아내들이 정신 차리고 다음번에 남편들이 감히 폭언하든가 그럴 때 눈 부릅뜨고 조심하라고, 하지 말라고. 이제까지는 내가 봐줬지만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딱 스탑하는 순간 이렇게 폭언하고 폭행했던 이거 비겁한 겁쟁이 남편들이 그때 갑자기 정신 차리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남편 되시는 분이 폭언하고 뭐 물건 던지고 그러면 잠깐만 하지마. 이제까지 10수일 동안 내가 당신이 하는 걸 내가 받아줬는데 더 이상 안 받을 거니까 하지 마. 그런 담대함이 사모님만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렇게 혼낼 수는 없지만 아들이 감히 던지면 너 일로 와. 하지 마. 그런 담대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해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 정말로 제가 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남편분이나 아드님 얘기를 하다 보면 본인의 남편이 본인의 아들인데 남한테 들은 말 듣는 것이 편치는 않아요. 그래서 진짜 사모님 마음 상했다면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사모님의 남편이나 아들을 제가 이렇게 비하하려고 얘기한 거 아닌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두 분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사모님. 첫 번째는 당연히 예수님 살리시고 두 번째는 그 통로가 되신 사모님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사모님이 이게 더 이상 이거를 받아주지 마세요.
그리고 물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여쭤봤죠. 얼만큼 그분들이 회복되게 원하시냐고, 얼만큼 올바르게 되게 원하시냐고 여쭤봤죠. 네. 그럴 때 너무 간절히 원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진짜 조금 극약적 방법으로, 하나님, 그냥 남편 다리 몽둥이 분지를 들어도 제발 올바른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너무 예쁜 아이지만 저렇게 저 모습 가다가는 나중에 진짜 세상에 어떤 해를 끼치는 자가 될지 모르니까 쟤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찔러주셔가지고 다시는 까불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사모님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사모님이 먼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담대함과 믿음의 회복이 돼야 돼요. 사모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버거울 거예요. 너무 무거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행여나 바래도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정말로 어떻게 해야지 그것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네. 아, 사모님께서 먼저, 너무 죄송하지만 사모님이 위로가 필요하신 분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사모님이 먼저 항복하고 회개해 주세요. 그들의 네. 나쁜 언행을 사모님이 덮어주고 받아준 거에 대해서. 네. 네. 사모님이 그들의 나쁜 언행을 옆에서 그거를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런 나쁜 버릇을 키워준 거예요. 아, 네. 네.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그래서 어쩌면 시부모님도 남편의 이런 버릇을 키웠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사모님이 그 남편과 아드님의 이런 잘못된 행동과 버릇을 지적하지 않고 이걸 제대로 잡아주지 않고 덮어주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런 나쁜 행동과 이런 것을 키워준 거, 이것을 먼저 항복하고 회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들 강하게 진짜 부서주시든지 뭘 어떻게 진짜 강하게 하셔가지고 감히 하나님께 고개 들지 못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진짜 예수님 뜨겁게 만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근데 이런 기도하면서, 당연히 기도를 하시겠지만, 기도하면서 앞으로 남편분이 뭘 던지고 욕하고 막 그럴 때 더 이상 당하지 마세요. 하지 마. 하지 마. 여기까지야. 아들이 엄마한테 감히 대들 때 하지 마. 이런 담대함이 사모님한테 없는 한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모님한테 하라고 던지는 대신 저희도 같이 싸워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렇지만 사모님, 네. 제가 드린 말씀 이해는 되시나요? 이해돼요, 목사님. 네. 지금 본인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강하게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속으로는 목사님은 내 상황을 몰라요, 그런 마음이 들 거고,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더 큰 거 알고 있어요. 저는 오늘 사모님이 저한테 어떤 대답을 기대하시면서 상담 신청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사모님을 위로해 드린 것보다 사모님을 살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진짜 사모님, 진짜 사모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 미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남편 미워한다면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라고 놔두겠죠. 아들 미워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미워한다면 이렇게 살다가 너 지옥 가라 놔두겠죠. 그런데 아들이나 남편이나 사랑하니까 그들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상담 신청 요청하신 것이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냥 남편이 여자 말이 옳든 옳지 않든 모든 것은 잔소리라고 해요. 그것 때문에 아들도 엄마 말이 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솔직히 이것 때문에도 상담도 받고 그래 봤지만 남편은 안 받아요, 상담도.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가족이라는 그 개념이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 가족을 변화시켜서 행복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행복한 가정으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네. 그래서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싶은데. 네. 남편은 또 저러고 이것을 맞춰가려면 또 싸워야 되고. 네. 그래서 매일마다 싸우니까 그게 싫어서 그냥 저는 기도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겠죠. 상달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시는지, 왜 변화는 안 생기는지, 그게 아파요, 마음이. 네, 네. 사모님. 지금 제가 지난 30분 넘게 사모님께 쭉 말씀드린 거 맞아요. 네. 그거예요. 네. 이제까지 사모님이 기도가 상당 안 됐다는 것이 아니고. 네. 기도는 했는데 사모님 자체가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했는데 사모님 자체도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냥 덮으면 좋지 올바르게 잡아지도 못했던 겁니다. 지금. 네. 사모님 남편 같은 분은 지금 당장 목회를 관둬야 돼요. 당장 관둬야 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모님이 왜 안 들어주셨나가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사모님 자체가 그들의 이 잘못됨을 이거 키워졌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그걸 생각했었어요. 요 근래 기도. 네네. 가운데. 네네. 아, 이거는 제가 이제는 더 이상 받아주면 그게 계속 그러한 행동을 했구나. 맞아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또 기도할 때는 어떤 때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음성을 주시기를 저 영혼도 한 영혼인데 나로 인해서 또 좌절과 실망하고 예를 들어서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목회 그만둔다면 저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저 영혼을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제가 그것까지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데. 네. 사모님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니까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거예요. 사모님이 극렬한 마음으로 인본주의로 이들을 상처 줘가지고 영역 떠나면 어떻게 되냐, 안 되겠다,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모님 통해서 강하게 이 아들들을 살리려면 네가 좀 강하게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들들이 진짜 하나님께 어마어마하게 혼내셔가지고 무릎 꿇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제대로 사는 거, 이것이. 네.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난 지금 몇십 분 동안 사모님께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사모님은 아직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거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쉽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들이 야단 맞아가지고 진짜 바닥을 기다가 항복하고 회개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지, 상처받아가지고 하나님 영역 떠날까 그것 때문에 진짜 두려워가지고 말 못하다가 진짜 지옥 가는 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사모님이 결단해 주세요. 사모님이 정해 주세요. 내가 그냥 계속해서 행여나 언젠가 나아지겠지 기다릴까,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아들이 까불면 딱 거기서 스탑하고 남편이 까불면 딱 거기서 제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강하게 기도하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로 무릎 꿇고 항복하고 회개하도록
사모님이 강하게 기도해 주실 거라니까.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근데 분명히 하겠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멘. 도와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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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사모님 잠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버지 도와주세요. 지금 아멘. 사모님이 지금 너무나 많이 눌려 있습니다. 남편한테, 아들한테, 악한 영들에게 붙잡혀 있고 눌려 있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인본주의 사상에 묶여 있는 것도 있지만, 아버지, 이 딸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딸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나 많이 이렇게 당했으면, 이런 마음까지 들었을까? 참으로 극률한 마음과 너무나도 정말 애처로운 마음이 듭니다만, 이것 역시 사모님이 결단하고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그런 믿음의 시험이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아멘. 아버지께서 사모님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오늘부터 이런 나쁜 버릇을 더 이상 받아주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멘. 그리고 남편 되시는 분, 또 아들, 그들을 강하게 찔러주세요. 아멘. 심지어는 아버지께서 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다 하시더라도 그들이 올바르게 살아야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제발 좀 만나주세요. 제발 좀 강하게 찔러주세요. 제발 좀, 제발 좀 강하게 찔러주세요. 사모님 먼저 바꿔주시고 또 그 남자들을 바꿔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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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요. 아멘.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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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이런 말 잘 알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진짜 내가 내 자신도 제대로 컨트롤 못하면서. 감히 무슨 가정을 다스리겠다고? 감히 나라를 뭐 하겠다고? 말도 안 돼요. 직분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특히 장로님들. 근데 주의 종에 대해서 그렇게도 못하면서 강단에서 한다는 것은 참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 모든 분들 탓하는 자격은 전혀 없지만 그들의 잘못을 우리가 보면서 눈 감아주는 것도 엄청난 죄인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것이 빈번하다면 그냥 덮만 주지 말고 바담을 주지 말고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날 때 이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모님이 기도해 주세요. 지금 너무 지쳐서 일어날 힘이 없어요. 여러분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냥 이분 힘을 달라고 남편 되시는 분 강하게 치료달라고 아들 치료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우리 같이 만나요. 플러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아, 두 분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온 마음 다해 원정이. 개개인의 문제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혜롭게 상담해 주시는 목사님. 오늘 상담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앞에 놓인 빈자리에 함께 앉아 오늘도 상담받으며 해결 방법을 처방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삶의 문제 앞에 해결자 되신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올바르게 알려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심을 또 깨닫습니다. 오늘 사연 성도님, 오늘 상담이 성도님의 인생에 예수님의 말씀에만 예스맨 되시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축복합니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에스터 정 성도님. 아버지 죄송해요. 새 피조물이 아직 되지 못하고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해요. 예수님, 오늘부터 다시 또 일으켜 주세요. 새 피조물이 되도록 몸부림치며 대공사 해나가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계속해서 찔러주세요.
목사님께서 항상 함께 같이 해나가자고 하시니 늘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과 모든 분들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요를 통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많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목사님, 사모님, 모든 기도용사분들, Just Jesus 가족들 항상 감사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하면서 에스터 정성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잠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주실래요? 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이 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심지어는 강단에 서서 아, 그 안에 예수님도 안 계시면서 이렇게 이중생활 생활한다는 것은 그건 아니죠. 그러려면 우리 속사람부터 바뀌어야 되니까 오늘 여러분 잠시 가슴에 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속사람을 완전히 고쳐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바꿔달라고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올려드립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분들 저부터 시작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 예수의 피로 깨끗이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의 영혼은 깨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의 영혼은 깨어날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 안에 속사람을 고쳐주세요. 안에 어두움과 거짓과 위선과 모든 어두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없애주세요. 예수 이름을 명하는 모든 위선과 거짓과 모든 어두움과 모든 잘못된 거 당장 법적 권리 잘림 받고 묶임 받고 무적용에 던지를지어다. 아버지, 우리 겉사람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부터 온전히 바뀌어서 진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게 도와주세요. 평신도, 집사, 장로, 권사, 심지어 목사들도 진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속사람이 고침받았고 예수님으로 채워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으로 예수님이 드러나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부터 시작해서 성품 결함이 꽤 많습니다. 우리 모두의 성품 결함을 고쳐주세요. 예수 이름을 명하는 모든 삐뚤어진 성품 당장 법적 권리 잘림 받고 묶임 받고 무적용에 던지를지어다. 예수님 닮지 않은 성품들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 묶임 받고 무적용에 던지를지어다. 아버지, 모든 성품 결함과 잘못된 것들 다 없애주시고 빛으로 생명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진짜 예수님 닮은 크리스찬들로 저희를 성장시켜주세요. 도와주세요. 계속 찔러주세요. 변명하지 않고 항복하고 회개하게 저부터 시작해서 계속 찔러주셔서 계속해서 찔러주실 때마다 항복하고 회개하고 더 예수님을 체험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빈자 보이시죠? 신청해 주세요. 최선 다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며 회복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직분만 있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강단 뒤에서 설교만 한다 해서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 드러날 때 진짜 크리스찬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진짜 예수님 닮아갈까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 Just as you are, come and see Christ the King.